모발도 네, 굉장히 가늘면서 네, 곱슬이 심해요. 그런데 강한 곱슬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원하시는 스타일이 허쉬컷으로 해서 네, 시컬텀을 원하신다면 그래서 오늘 한번 그렇게 피카를 가지고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샴푸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강한 곱슬을 가지고 있는 가는 모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또 허쉬 컷으로 해서 허쉬 레이어드 펌을 원하셨기 때문에 PT하고 아쿠아프로틴 A를 믹스해서 일단 1차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물을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건강 연화 보겠습니다. 네, 깨끗이 삼고 샴푸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올로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 네, 이렇게 물기를 꼭꼭꼭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빗질을 해주십니다. 네, 빗질을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휠이 있습니다. 프로틴 휠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네, 또 빗질 한번 할까요? 가볍게 네,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빗질을 합니다. 저희들 네, 이렇게 해서 네, 계속해서 네, 손상이 있지만은 예, 저희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틴 마스크를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샴푸실에서 저희는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연화펌 쉬워요. 열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 단백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굉장히 머리가 단단해지고 있어요. 색깔도 변했어요. 건강하게. 자, 이번에 마지막 저희 피카에 있는 마지막 케라틴 핫 오일을 네, 흔들어 주세요. 케라틴하고 여러 개가 믹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네, 해서 다시 한번 예, 모발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하고 마사지 한 후에 가볍게 회복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13mm 뿌리 전용 아이롱기를 가지고 네, 뿌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자, 13mm로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 자, 12mm 네, 전용 피카의 뿌리 볼륨 살리는 아이롱기입니다. 10mm로 그대로 4분의 1 바퀴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빼기 하시면 이렇게 더블로 살아요. 굉장히 많이 여기가 볼륨이 없거든요. 이렇게 납작하게 듬뿍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피카의 장점인 더블로 뿌리 살리기를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보신다면 13mm예요. 그래서 아이롱만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이 상태에서 그대로 펌을 드시고요. 위에서 아래로 가고, 네, 뿌리도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시면 더블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쪽파트
시컬펌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네, 세로로 다대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피카는 봉이 기니까 어떻게 돼요? 한 판넬을 그냥 다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다려주기. 다시 한번 잡으시고 네, 이렇게 돌돌돌 네, 빼주세요. 자, 다시 한번 잡으시고 네, 그러면 자연스러운 네, 두 바퀴 정도. 자, 이 상태에서 가려주시고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피카는 이 봉이 길어서 면적을 이용해서 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앞은 당겼다 놓으세요. 이대로 되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네, 자, 이렇게 숨을 한번 날려주시고요. 붓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힘이 약간 있으니까 네, 첫 등이 아니라 끝 등인데 여기서 그냥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제가 지금 허시펌을 하기 위해서 네, 다대로 지금 세트를 이렇게 세로로 말고 있거든요. 자,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손을 한번 날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자, 한 바퀴 두 바퀴 이 상태에서 가려주면서 놓으세요. 그리고 벌써 다 말랐네요. 자, 이렇게 해서 피카의 봉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는 그냥 가로말기로 하겠습니다. 자, 숨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대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살짝 네, 아이롱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리세요. 자, 같이 다 들어갔네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연예인 덮개를 덮은 상태에서 네, 아이롱을 두 바퀴 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살짝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아이론이 길잖아요, 피카는. 그러니까 이 면적을, 길이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펴주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볼륨을 살리면서, 예, 볼륨을 극대화시키면서 살짝 C컬도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예,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하고 이렇게. 하나, 셋,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만나세요. 하나, 둘, 셋, 됐죠? 제가 C컬을 걸 수 있는 부분만에서 와인딩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끝까지 다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자, 여기서 돌돌돌 해주세요. 두 바퀴, 그 다음에 달아주고 한번 볼까요? 이제 어떤 볼륨감이 생기나? 그 볼륨 매직기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아마 더 큰 볼륨이 생길 거예요. 자, 위에서 아래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자, 보이시나요? 굉장한 볼륨감이 생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타올 샴푸하고 나와서 타올로 드라이한 모습입니다. 예, 22mm에서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뿌리가 많이 살았어요. 가까이 와서 보여주시겠어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함몰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 있었는데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가 되면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자, 자주파트 때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우리가 일반 옷건보다 피카 롱 아이롱은 봉도 길고 또 연예인 덮개가 있고 또 지금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당기신 다음에 고갈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 좌측에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7개에서 10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피카의 장점입니다.